그다음 한미 반도체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45,429원에 26% 가지고 계시는 분. 여러분들 지금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탑픽 종목에 이게 나와 있는 지금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스페타시스하고 아마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차트는요. 한미 반도체 차트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보세요. 자, 엔비디아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478달러. 최근에 478달러 주가가 이제 60일 이평선이 깨지고 이제 408달러까지 내려와 있어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478달러에서 내려왔으니까 최근에 한 20%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게 월봉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난해 10월 달에 엔비디아의 한 주당 가격이요, 108달러였어요. 108달러, 109달러, 110달러였던 기업이 얼마가 올라 400% 올라간 거죠. 초급등을 한 거잖아요. AI 반도체,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하락은요 좀 제한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 주가도 이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한미 반도체는요, 지금 자리는 트레이딩 시스템,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매매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는 얼마 정도, 위로로 5만 천 원, 5만 천원 오면 매도, 그리고 4만 5천 원 내려오면 재매수. 당분간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 당분간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쪽으로 5만 천원 정도 가면 매도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4만 5천 원 내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 그게 당분간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다가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이게서 하락을 멈추고 강한 양봉을 만들어주면 그때는 또 중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흐름을 잘 보고 있다가 엔비디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면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도 주가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만 천원 매도, 4만 5천 원 재매수. 이런 관점을 당분간 매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